안녕, 나는 폭스콘. 아이폰을 만들고 있지. 내가 아이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이번엔 전기차도 만들 거거든.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 폭스콘이 미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코와 손을 잡았어요. 현지 시간 24일 두 업체는 전기차 공동생산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피스코의 주가는 40% 가까이 급등하며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어요. 피스코는 LA에 소재하고 있고 2016년 창립됐습니다. 창업자 피스코의 이름을 따 브랜드 이름도 피스코인데요. 피스코는 BMW와 애스턴마틴 등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활동했었죠. 피스코가 설계를 맡고 폭스콘이 생산을 맡은 이번 협업안은 프로젝트 페어로 불리고 있는데요. 퍼스널 일렉트릭 오토모티브 레볼루션의 앞글자를 따 페어, 개인 전기차 혁명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굉장히 진보적이죠? 양사는 올해 2분기에 정식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스코의 두 번째 모델이 될 이번 전기차는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디자인 스케치 정도만 공개됐는데요. 스케치는 BMW와 벤츠의 쿠페 모양의 SUV와 비슷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이번 협력안이 가진 의미가 단지 피스코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콘은 애플의 대표적인 하청업체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애플의 아이카 생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는데요. 애플카의 논란과 이슈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제는 좀 정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폭스콘과 피스코의 협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